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지하에서 작업해야 될 경우가 있어. 이렇게 배관이니까 보면 1층 거. 아, 확인하는 거지. 오케이. 여기가 몇 라인이냐? 여기? 저쪽. 여기 6라인인 것 같은데? 5라인 저쪽이고요. 그지. 그럼 거의 똑같으니까 이제 배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는 거야. 여기 다 터져 빠졌네. 여기 봐. 거품 막 나오고.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이게 막해서 빼는 거야. 빼는 걸 수도 있어. 그냥 막 쓰는 거지, 막해서. 봐. 아예 그냥 거품이잖아. 이럴 때 시간 날때 이런 배관 구조들을 이제 배우는 거지. 요거는 이거 욕실 같은데? 여기가 욕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똥배관이야. 똥배관이면 요건 이렇게 봐봐. 요게 공용으로 내려오는 거일 거야, 아마. 공용 내려오는 거고,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합해져서 갔다가 하는 거잉. 이게 생활하수 같은데, 지금 요게 지금 빠져 있잖아. 저 일부러 뺀것 같아. 막힌 것 같아. 막혔을 수도 있어. 아무튼 요렇게 길게 가. 그래서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막혀버리면 저기를 할 수도 있지. 오케이. 됐어. 나가. 막히고 다막 위에도 위에 다 막히고. 와서 이렇게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 배관 구조를 알아야. 네네. 105. 에이. 아주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배관 구조 좀 알려주느라고. 여기다 그냥 선택. 아, 여기를 막아서 지금 그만 이걸 다 철거하고 여기다 여기다 다시 쓰시려고 하신다고요? 아, 예. 그래서 알겠어.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건지 그건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알겠어요. 아마 그 관리사무소 얘기로는 그냥 좁으니까 넓게 네. 쓰라고 이렇게 한것 같다고 아, 그래요? 얘기하셨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건가? 뭔가 모르겠네. 이거 딸려 들어가 나중에 막히면 어떡하려고. 저 위에 뭘 덮던 거야지. 야, 배관 이렇게 작어, 세상에. 너무 작아. 예, 원래 여기 옛날 거다 작아. 여기다 싱크대 배관 하시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1층에 닦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한번 들어가면 모르겠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려는 거. 작아서 들어갈려나 모르겠다. 지금 저 혹시 물 나오나요? 저쪽이요? 예. 네, 나오고 혹시 한번 틀어봐요. 어차피 여기서 합해지진 않았을 건데. 됐다. 막히진 않았네. 틀어보세요. 예.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공용 합해지는 건데. 예, 그건 지금 따로 갔을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대신 여기 있어보세요. 우리가 물어서 갖고 와서 물 내리면서 여기 수도가 있으니까, 오케이. 두고. 어차피 한번 믹싱 해야 되니까. 물잘 빠지는지 확인하게. 틀어봐. 뭐야, 빠져, 그게? 살살 세게 틀지 말고. 천천히만 틀어. 틀어놔. 오케이, 틀어놔. 틀어놔. 빠지나 안 빠지나 보게. 왜냐면 그 사이에 기둥이 굳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내려가네. 오케이, 틀어놔. 오케이. 물잘 빠지는지 한번 세척해야겠다. 이거 배관 작아가지고 가서 뭐 틀어.
틀어 틀어. 물 찬 거 봐. 자, 이제 깨끗했죠? 아, 예. 예. 이렇게 하고, 잠깐만, 자. 예, 나온 데까지. 예, 깨끗하자. 이제, 이건 공용관이에요, 이제. 네네네. 보시면, 예. 물 다 틀어봐, 물 잘 빠지면 그게. 저 아까 들어간 건 저 밑에까지 들어갔어요. 예, 예. 물 좀 세게 틀어. 물 확 빠지나 보게. 더, 더, 더. 오케이, 물 잘 빠진다. 잘 빠지네. 전문가가 보시기에 예. 빌트인 9kg짜리 세탁기를 쓰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배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두 개 같이 쓰셔도 돼요. 아, 예, 예. 아, 예. 지금 물 잘 빠져요. 네, 솔직히 지금 제가 봤을 때 물 꺼봐. 물 꺼봐. 아니, 물 끄지 마. 끄지 마. 거꾸로 보일게. 다만, 이제 여기를 올 때, 네. 여기를 이제 배관을 네. 기밀만 잘 해주시면, 네. 잠깐 물 꺼봐. 꺼봐. 예, 뭐, 지금 봤을 때, 9배도 나쁘지 않고, 예, 물이 잘 빠집니다. 예, 잘 빠져요. 잘 빠지기 때문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쓰셔도 될 것 같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안 내려가겠구만. 관리 잘 하셔서. 한번 물 담아서 한번 내려볼게요. 물 지금 배수 능력만 볼게. 저거, 이리로 갖고 와, 저거. 이리로 갖고 와. 아, 내일, 아니, 이거 물, 물어서. 아, 통째 들고 오라고. 빠지네. 와, 꼬르, 원래 저 꼬르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여기 밑에 눌렀잖아. 응. 응. 여기 비어 있는 지가 얼마 됐죠? 아, 그죠? 아, 중공 당시에 그대로인가 본데? 문도 그렇고, 타일도. 예. 예, 물 잘 빠지네. 이제, 이거는 뭐, 리모델 하시는 분이 업체에서 이제 조심하시겠지만, 잠깐만요. 형 후르시도. 아, 여기, 잠깐만요. 예, 이게 아시다시피 배관이 어떻게 오냐면, 얘 있잖아요. 네. 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쪽으로도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네. 이쪽이나, 암튼, 요거 세면대 네. 고정할 때 네. 진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빵 끌어갑니다. 이거 세면대 고정하다가, 이거 박는다고 하다가, 그거 쭉,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자리에 딱 맞춰서 딱 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상하게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네. 예, 배관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삼아. 이거 아예 제거하고 하면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어떤가요? 겉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거 타일 제거하고.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배관 어차피 다 보이니까? 네, 네, 네. 아, 다 철거하고요? 네. 하긴 여기다 덧방하면 작아지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아, 잘 생각하셨네. 전에 쓰시는 분은 그래도 조심해서 막 쓰신 건 같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그 총 풀로 다 인테리어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담당하시는 그 업체 사장님한테 방 이거 왜냐면 지금 철거하시고 하신다고 했었으니까 왜냐면 방수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방수액을 여기를 잘 안 걸려면 방수액이 많이 들어가요. 아, 꼭 밑으로요? 예, 그래서 네. 그거 꼭 좀 조심해서 작업해달라고 꼭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막 이거 타일 바르고 나서 시멘트 같은 거 막 버리기도 해요, 변기에다가. 아, 일부러요? 예, 예. 아, 일부러는 아니고. 버리기도 되게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굳고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신경 써서 작업해달라고 하세요. 아, 네. 예. 그러면.